공부하고 비슷하네요. 공부도 성실하게 예습 복습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약 복용도 일단은 성실하게 네. 하셔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드셔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네. 자, 만성질환 약 복용법 이것이 궁금하다.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.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거든요. 약 먹는 걸 잡고 있는 분들 그냥 거르고 몰아서 먹어도 되나요? 온가요, 엑스인가요, 이 교수님? 예, 물론 당연히 X죠. 왜 그러냐면요. 모든 약이라고 하는 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용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작용시간이 6시간인 약들은 하루에 4번 먹어야 되는 것이고 12시간은 2번 먹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용법대로 이렇게 딱딱 정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잊어버리고 그 약을 걸렀다 할 때는 그 이거를 갖다 몰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냥 지나가고는 지나간 대로 놔두시고 아하. 새롭게 시간에 맞춰서 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. 네. 저도 약을 저 네 가지나 먹는다 했잖아요. 근데 꾸준하게 먹는 약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약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깜빡할 때 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예. 이 방송 뭐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예. 약을 제대로 챙겨 먹는 방법,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? 중요한 얘기인데 좀 꼭 좀 알려주십시오. 예,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.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가심에 따라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서 약 먹는 걸 잊어버리거나 먹었는데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약화사고의 문제가 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는 약통을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칸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어떤 약통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먹을 약을 다 따로따로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날짜하고 시간을 이렇게 적어 놓는 예. 방법.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다가 약 리스트 그 적어가지고 그걸 체킹하면서 이렇게 먹는 방법. 예.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약 먹는 알람 서비스 같은 게 있거든요. 아. 그런 걸 좀 사용하셔도 괜찮고요. 네. 이런 것조차 잘 안 되실 때는 가족이 옆에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죠. 아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저희 어머님만 해도 골다공증 약에 고지혈증 약 뭐 여러 개 드시는데 주말에 가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펜으로 좀 써드리고 와야겠다는 네.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다음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볼게요. 진통제가 간, 신장에 독이래요. 웬만큼 아픈 건 참아야 하나요? 이거 맞나요? 틀리나요? 네, 네 이것도 틀린다고 말씀을 네. 드리겠습니다. 진통제가 이렇게 약이라고 하는 것이 해롭다고 그것을 아파도 이렇게 억지로 참는다고 한다면 병이 더 키워지고 악화될 수 있겠죠. 네. 물론 이렇게 진통제라고 하는 것이 간이나 콩팥을 이렇게 조금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좀 있긴 있는데요. 네.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이게 철저히 검사하고 병력 청취를 잘 하고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약으로 인한 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. 주치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는 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아픈 건 절대로 참지 마시고요.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길 그럼요. 바랍니다. 그런데 또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라면서요? 네. 이제 진통소염제들이 대부분 신장이나 간에 영향을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. 더군다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그 약 자체가 신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신장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약이 잘 배설이 되질 않아서 체내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지금 신장 기능이 괜찮은가, 약을 먹어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것을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한테 다니시는 환자분들 중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뭐 진통제 같은 걸 복용하셔야 되는 분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능하면 결과지를 뽑아드립니다. 와서 이제 신장 기능 결과지를 뽑아드리고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드려서 그거를 지갑에 꼭 넣고 다니십시오.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진통제를 드시거나 할 때는 한 번은 꼭 보여주시고 네네. 약의 용량을 조정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환자분들께서도 내가 약을 먹을 때 신장 기능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네네.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